너무 좋았어 너무 행복했어 좀 특별할 거라고 생각했던 우리 결말은 모두 똑같은 이야기 그 흔한 이별 노래를 들으며 또 시간을 깨달 하나 둘씩 지워 우리 사진들 선명해지는 너와의 기억들 가슴 아픈 이별 하는 중인데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를 않아 생각보단 괜찮아 내 맘이 괜찮아 또 매일매일 아플 줄 알았는데 생각보단 괜찮아 참 아이러니해 이게 아닌데 좋았었는데 사랑했는데 생각이 들지 않나 널 생각하며 썼던 가사들이 아무 소용없이 자리만 채워 감정은 이미 증발해 찾기 어려워 처음에는 낯설어서 네가 없다는 게 까맣던 하늘이 파란색으로 물들 때 제자리로 돌아온 듯 아무렇지 않나 미안한 맘만 맴돌 뿐 후회하지 않나 함께 걷던 거리를 혼자 걷는데 이상하게도 네가 보고 싶지 않아 너 생각보다 괜찮아 음악이 괜찮아 또 매일매일 아플 줄 알았는데 생각보단 괜찮아 참 아이러니해 이게 아닌데 좋았었는데 사랑했는데 내 맘은 널 이대로 보내고 싶어 이대로 흘러가게 돼 네가 조금은 덜 아프길 바래 내 맘과 같기를 난 바랄게 I want you to be okay 생각보다 괜찮아 내 맘이 괜찮아 또 매일매일 아플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괜찮아 참 아이러니 12월의 시작은 마마무 문별과 함께해요. 어벤 걸스 네, 안녕하세요. 어벤 걸스 화요일 호스트 마마무 문별입니다. 우후, 안녕하세요. 우리 모모들 예예예 yeah, yeah, yeah. 소리 질러봐 오오오오 이렇게 또 많은 무모들이 또 팬분들이 들어와 주셨는데 아 지금도 많은 분들이 또 댓글도 많이 남겨주고 계십니다. 자 이제 방송 시작 전부터 아, 오늘 보쇼다 보쇼다 이렇게 팬분들이 이제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앞으로 자주 보쇼로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마마무 활동도 이제 끝났고 심심할 날이 많으니까 부모들을 또 많이 못 보니까 또 직접 만나지도 못하니까 그래도 자주 오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채팅창에 또 들어가서 출석 체크부터 한번 해볼까요? 오늘의 출석 체크 미션은 나를 한 줄로 요약하기입니다. 나를 한 줄로 요약하자면 어렵다. 이거 되게 어려운 건데? 나는 나야.
나는 나야 문별이. 나는 나야 문별이. 어우, 이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자, 그럼 무모들도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자, 오,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또 보내주셨는데 이제 듬교 문별이 나도죠. 이게 듬교가 여러분 모르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듬직한 교정기 낀 언니입니다. 나도조님께서 언니 보고 싶었어요 라고 또 올려주셨고, 또 문방구 아티스트님, 별이 누나 사랑해요 라고 또 하셨네요. 또 김주연님, 건강하고 행복한 12월 보내요 언니. 아, 감사합니다. 이제 12월이 왔어요 여러분. 이제 시작입니다. 저도 시작할 게 정말 많아요. 자, 나는 별이의 언닉님. 별아, 유유유, 오늘따라 왜 이리 보고 싶었는지 하루 종일 별이 영상만 봤는데 오늘 보시오니까 너무 좋탕! 이라고 하셨네요. 어우, 감사합니다. 자, 다음 분, 만무만 사랑해님. 내일 새벽 6시 반 출근이지만 언니 보러 왔어요. 라고 에? 새벽 6시 반 출근인데. 빨리 자야지. 하지만, 그래도 저의 어벤걸스, 햄맨걸스를 들으면서 꿀잠을 잘 수 있게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두별님, 졸린데 오늘 방송 끝나면 자야지. 별이공주님 꼭 보고 자야 헷! 이라고 하시는데 혓바닥이 살짝 짧으신 것 같은 혀가 짧으시네요. 자야지 헷! 이렇게 하시는데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주경은님, 나는 귀염둥이 경은. 오, 그래요, 경은아. 오, 귀염둥이. 오, 예스.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스, 예스, 예스. 자, 문별나라 만세님, 샤인머스켓의 미친 사람! 이라고 하셨는데, 맞아, 진짜, 근데 너무 비싸. 내가 볼 때 너무 비싸. 진짜, 거의 금이야. 너무 비싸더라고요. 자, 그리고 599님, 눈물공주야. 왜냐면 제가 눈물이 많거든요. 오, 눈물이 많은 게 뭐 장단점이 있겠지만, 감수성이 풍부하다는 거입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만큼 이제 본인 자신에게 표현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자, 그리고 자전거 왕님, 별이만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물결을 해주셨는데 되게 느끼했어요. 물결하면 살짝 느끼해, 뭔가 사람 이런 느낌. 자, 박주연님, 현대판 노비. 주연아, 괜찮아. 자, 경민님, 난 별이 오른팔. 진짜 약간 동년배? 동년배? 자, 지원님, 문별 따라쟁이. 나를 따라하시겠다. 오케이. 자, 안녕님, 나는 공부하는 학생이다. 뭔가 되게 많은 의미가 담겨있죠. 자, 그리고 ABCD님, 나는 자연인이다. 얼만큼 자연인인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말로는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자, 전효주님, 전효주는 나야. 둘이 될 수 없어. 이거, 야, 이거, 저 이거 알아요. 이거 요즘 살짝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김고원님, 비대면 수업이지만 내일 수능 점검하러 학교 가는 방송부. 오, 예전에 약간 방송부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방송부가 뭔가 되게 멋있었어. 조금, 뭔가, 예, 좀 멋있는 분들. 자, 이달달님, 폭식하고 후회하는 24살 여자. 오늘도 폭식하셨나요? 근데 나는 그래, 폭식하고 늦게 자면 돼. 바로 자면 이제 역류성 식도염이 걸리는데 좀 시간 있게 주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지은님, 최고의 물리치료사가 되고 싶은 문지은 출석! 이라고 하셨는데, 되게 멋있어요. 멋있는데 본인의 이름을 이렇게 3인칭으로 말하진 않잖아요. 문지은 이렇게. 근데 문씨네요. 우리 친척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한예은님, 마마무를 사랑하는 무무이자 앞길 창창한 14살 중학생. 오, 14살. 자식. 예은이 자식. 자, 허신아님, 별이언니 단발 따라했다가 망한 사람. 오, 아, 이거 제 단발이, 아, 지금 되게 많이 자라가지고 여기 계속 닿아요. 닿는데 이게 되게 원래는 이제 일자로 대부분 많이 자르시는데 저는 일자로 자르지 않았어요. 일자로 자르면 살짝 뭔가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순이었니? 뭔가 이런 머리가 자라면서 그렇게 될까봐 조금 약간 시크한 느낌?
그래서 약간 끝을 살짝 날리는 느낌으로 잘라봤습니다. 자, 김가영님. 나는 별이를 위해서라면 공부를 버릴 수 있는 사람! 에이,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치지 마세요. 라이어. 가영, 라이어. 자, 다음 김다혜님. 나는 외국에 사는 한국 무무. 지금 그러면 시간이 정반대일 수 있겠네요. 밥 잘 챙겨 먹고 혼자가 아니라는 거 잊지 말고. 자, 은님. 나는 마마무를 놓지 않는 사람, 않을 사람. 별언니. 그리고 사랑해요님. 기타 치는 현정. 오, 되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많이 보내주셨는데. 기타. 저도 기타 참 잘 치고 싶은데 참 씁쓸하네요. 자, 지금 운 좋게 제가 문별이가 내 이름을 불러줬다 좋아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사연 소개 안 됐다고 아쉬워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속상해하지 마세요. 자, 지금부터 시작이니까요. 자, 아직 기회는 또 있습니다. 오늘 햄뱅걸스에서 제대로 무모들의 운을 테스트해보는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어떻게 테스트를 하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나에게 운이 필요한 이유, 내가 운이 없었던 에피소드, 이렇게 운에 관한 이야기를 보내주시면 사연 소개된 분들과 또 선물 뽑기를 할 건데요. 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 1번부터 30번까지 숫자에 선물이 숨겨져 있대요. 그래서 무모들이 고르고 싶은 번호를 외쳐주시면 된답니다. 오, 저는 운이 저는 운이 좋은 편인 것 같아요. Maybe. 아마도. 근데 그 운을 조금, 뭐라 해야 돼, 20대 초반에 조금 다 쓴 느낌? 예,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예, 그런 것 같아. 지금 느끼는 건. 근데 앞으로도 당연히 사람의 운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법이니까, 뽑는 거는 이제 저도 잘은 모르겠네요. 뽑는 거 제가 모르겠어요. 참 모르겠습니다. 자, 사연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되는 문자번호 샵 7117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어벤걸스 그리고 이름 또는 닉네임 꼭 적어서 보내주세요. 자, 그럼 무무들 사연 기다리는 동안 선물 뽑기를 제가 먼저 해볼게요. 지난주에 이제 새끼손가락을 이렇게 들고 와인을 마신 뒤 자기의 얼굴을 보면서 힐링하기 이 미션을 수행해주신 이제 급 미션이었죠. 자, 힐링하는 유유왕님, 수액 있는 공여진 시인님, 조신우님, 햄식이님, 문을 여니 별이 있네님, 동동동댐 문문별이님, 이렇게 여섯 분께 선물을 제가 드린다고 했었잖아요. 제 옆에 있는 이제 행운의 돌림판, 돌림판 이렇게 준비를 이렇게 해주셨더라고요. 자, 그래서 선물 뽑기를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뭐 되게 많아요. 뭐 피자도 있고 햄버거, 치킨, 빙수 등 이제 간식 선물도 있고요. 뭐 올리브영 10,000원권, 컬처랜드 30,000원권 등 상품권도 있고 그리고 특별 선물 있습니다. 아, 이거를 뒷모습만 공개해야겠다. 폴라로이드 사진인데요. 이제 또 많은 부모들이 또 이제 폴라로이드 여기에 이렇게 당첨되실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다 폴라로이드가 당첨되시면 더 많이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 제가 이제 나눔한다고 했던 여기 이제 페이퍼 토이 책도 있고요. 이거 절대 작가님이 사둔 거 갖고 오신 거 아니라고 하니까 믿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한번 어떤 분이 가져갈지 모르는데 새 거라고 저한테도 시작 전부터 별표 치라고 새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어떤 분에게 이런 운이 갈지. 자, 그럼 지금부터 여섯 분 사연을 이제 소개하면서 행운의 돌림판을 힘차게 돌려볼 건데요. 사진은 이제 무무들이 얼굴이 나와서 이제 저 혼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힐링하는 유유양님. 묘하다. 선글라스를 쓰고 와인잔에 포도주스를 따른 뒤 새끼손가락을 하늘 높이 치켜들고 고고하게 한입 한 다음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으로 힐링을 하였습니다. 제 얼굴이 별이 였다면 힐링했겠지만 전 묘하네요 라고 이제 보내주셨는데 화장실에서 찍으셨나봐요. 이제 거울 보는 모습이 화장실이에요. 근데 되게 디테일한 게 뭐냐면 그래도 살짝 귀여운 표정을 해주셨어요. 약간 이런 표정이죠. 이런 표정을 해주셨는데 씻은 지 얼마 안 되셨나봐요. 이제 거울에 약간 습기가 물기가 살짝 있어요.
자, 그럼 돌려 돌려 돌림판을 한번 제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연 어떤 선물을 받으실지 갑니다. 고! 오! 됐어요. 명랑 먹물 치즈 핫도그. 핫도그 맛있죠? 핫도그 맛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선물을 이제 힐링하는 유희왕님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후! 좋아요. 자, 그럼 다음은 수액 있는 공여진 시인님. 자, 언니가 한번 해보라고 하셔서 도전을 해봤어요. 이왕 할 거 제대로 각 잡고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약간 아야 호랑이 의상 느낌으로 옷을 입어봤는데 어떤가요? 저는 이분 진짜 도도예요. 사진이 이게 같이 있던 지인분이 찍어주셨나봐요. 그래서 되게 도도하게 찍었고 거울 보면서 표정이 약간 나랑 본인 자신과 약간 싸우는 약간 그런 시크한 표정을 지어주셨는데 좋습니다. 의상 되게 찰떡이에요. 자, 한번 갑니다. 아, 이게 세게 돌려야 되네. 하나, 둘, 셋! 절대 광고가 그렇게 내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닌데 명랑 전보 핫도그. 명랑이랑 오늘 무슨 콜라보가 있나 봐요. 네, 핫도그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분, 힐링하는 이 방법을 알려준 조신우님. 언니가 생기숟가락을 잘 안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힐링이 안 된 것 같지만 제 방법 시도해주셔서 고마워요. 앞으로 힐링하고 싶을 때 이 방법이 생각날걸요? 라고 하시는데 되게 본인에게 취해 있어. 본인에게 취해서 약간 이런 거 있죠. 거울을 딱 보면서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자, 한번 선물을 해볼게요. 과연 하나, 둘, 셋! 바나나 우유! 우리 신우에게 바나나 우유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햄식이님. 자, 이런 건 또 처음 해보네요. 별님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별님 많이 사랑해요 하고 S2 이게 하트를 보내주셨는데 이분은 거울을 안 봤어. 거울 안 봤어. 카메라를 봤어. 한번 어떤 선물이 갈지 갑니다. 둘, 셋! 오! 올리브영 10,000원 상품권인가요? 와, 축하드립니다. 거울을 사시는 것도 10,000원으로 거울을 사서 힐링을 하고 싶은 거울이 필요해요. 이게 새끼손가락으로 거울을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10,000원으로 거울을 사시는 걸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문을 여니 별이 있니님. 힐링의 완성은 나의 얼굴이랄까? 너무 힐링되네요. 하고선 점점점점 히잉잉을 해주셨는데 왜 점점점을 붙였을까? 그리고 맥주인가요? 아, 음료수인가요? 그리고 본인의 얼굴을 블러 처리를 해주셨는데 살짝 아쉬워요. 살짝 아쉽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시 선물을 돌려 돌려 돌림판. 오! 대박! 대박 대박! 문별 폴라로이드가 당첨이 되셨어요. 대박이다. 오, 진짜 대박이다. 오, 축하드려요.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자, 그럼 이분에게는 폴라로이드 선물을 드릴 건데, 오호, 제가 드리고 싶은 거를 드리면 되지 않을까요? 좋습니다. 지금, 잠시만요. 이렇게 바로 지금 다들 댓글이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아까 시작 전에 이거를 이제 했는데, 사진이 진짜 잘 나왔어. 약간 내가 갖고 싶을 정도로 사진이 너무 잘 나왔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이분께는 폴라로이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죠? 폴라로이드 맞죠, 여러분? 자, 그리고 또 다음 분. 동동동댄문 별이님. 저번에 언니 응원받고 시험을 봤는데 세 과목 모두 100점을 받았습니다. 우와! 대박이다. 4번도 많이 나온 건 안 비밀. 그리고 힐링을 위해 시도한 와인잔은 힐링보다 현실을 괴롭게 해주었습니다. 아니, 이분이 되게 독특한 선글라스예요. 독특한 선글라스고. 근데 거울이 이만해! 이만해! 거울이 거의 되게 조그만데 손바닥보다 작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조그맣게 보면 더 힐링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한번 이분도 한번 돌려볼게요. 돌려 돌림판. 오, 맥도날드 빅맥 세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울이 좀 많이 작아요. 거울을 좀 큰 걸로 바꾸셔야 해요. 아셨죠? 자, 그리고 이렇게 여섯 분의 선물을 또 챙겨드렸는데 절실하게 운이 필요한 분이 한 분 계시다네요. 박지은님이신데 별님 저에게 운이 필요합니다. 사실 저번 주에 와인잔에 포도주스를 마시고 거울보기 인증샷 저도 보냈었거든요. 아침 9시부터 와인잔 꺼내서 인증샷을 찍었는데 문자 보낸 건 오후 7시 반이었어요. 6시 마감이란 얘기를 듣고 꽤 충격이었죠. 이번엔 운이 따르길 바라며 저번에 보낸 인증샷과 함께 보내드려 봐요. 하는데 아, 이분 얼굴이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아, 과연 어떤 운이 갈지, 박지은님 어떤 운이 갈지 가볼게요. 돌려 돌림판. 오, 교촌 허니콤보 외지 감자 세트. 오, 좋은데요? 운이 있으십니다. 오늘 두 개나 드렸어요. 드렸습니다. 운이 있으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아셨죠? 자, 일곱 분을 대신해서 제가 직접 운 테스트를 이제 해봤는데, 되게 그래도 적절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노래 한 곡 듣고 부모들의 운 테스트를 해볼 텐데요. 오늘의 첫 곡은 우리 이제 친구들이죠. 원어스 친구들의 뿌셔입니다. 뿌셔. 거기 잠깐 어딜 보니 여기 있잖아. 동화 속의 마당 왕자는 엔토피니 쏟아져 매일 매일 정신을 믿기잖아 매일 처음 본 순간 눈 밑도 I so mean 난 The Give Up With Them 조명보다 눈이 부셔 그래도 정신장 훔쳐 눈이 마주치면 아들이 나를 있어 굳혀 내 심장을 때려 부셔
안녕하세요. 어벤걸스의 금요일 호스트 에이프릴 나은입니다. 네이버 나우의 모든 쇼를 모바일 데이터 차감 없이 무료로 들을 수 있는 거 아세요? SK와 KT, LG유플러스까지 모든 통신사에서 데이터 걱정 없는 네이버 나우. 어디서나 마음 놓고 즐겨보세요. 밤 10시 나은이가 진행하는 어벤걸스에서도 만나요. 네, 첫 곡으로 원어스 뿌셔 노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무무들의 오늘 테스트해볼 차례가 왔는데요. 자, 사연이 소개되면 제가 전화를 할 거예요. 전화를 받는다면 1번부터 30번까지 고르고 싶은 숫자를 바로 외쳐주셔야 돼요. 그럼 그 안에 어떤 선물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선물은요, 맛있는 간식이고요. 그리고 문별 폴라로이드 사진도 있는데요. 또 곳곳에는 또 꽝도 숨어 있대요. 무모들이 꽝을 피해서 선물을 얻어갈 수 있을지 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아직 참여 못한 분들은 문자번호 샵7117번으로 사연을 빨리 보내주세요. 지금 폴라로이드가 대부분 이렇게 그 카메라에 폴라로이드를 이제 넣으면, 필름을 넣으면 아직 여러 장이 남아있잖아요, 여러분. 이 세 개가 없어져도 더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문자번호 샵7117번으로 꼭 사연을 보내주세요. 자, 그럼 먼저 유빈님. 언니, 지금부터 제가 저한테 운이 필요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11월 30일, 그러니까 어제 제 생일이었어요. 그러니 제 평생 운을 총동원해서 언니랑 전화통화도 해보고 선물 뽑기를 통해 별언니한테 생일 선물도 받아보는 값진 경험을 해보고 싶어요. 여기까지 운이 너무너무 필요한 이유였습니다. 언니 사랑해요 라고 하시는데, 오, 생일이래요. 그러면 생일 축하도 해줄 겸, 생일이 어제 생일이었으니까 생일 축하도 해줄 겸 선물도 줄 겸 한번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둥 루둥. 저 전화가 가고 있나요? 오, 갑니다. 어벤 걸스. 자,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 단양에 살고 있는 16살 유빈이라고 합니다. 유빈아, 생일 네.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빈이 생일 축하했습니다. 생일 축하했어, 유빈아. 자, 자, 지금 운을 다 쓰면 안 돼. 자, 번호를 한번 불러주세요. 1번부터 30번이요. 22번이요. 자, 22번입니다. 22번, BBQ 치크린 양념 치킨, 오! 플러스 콜라 1.25L. 오! 축하드립니다. 어제 제가 선물을 못 줬으니까 오늘 선물 줄게요. 이거 맛있게 먹고, 어벤걸스 잘 듣고, 다음에 또 만나보도록 해요. 감사합니다. 유빈아, 생일 축하해. 네. 바이바이. 사랑해, 언니. 안녕. 네. 오, 22번. 오, 좋습니다. 오, 장난 아닌데요. 제가 이렇게 또 우리 무무들의 생일을 축하해줄 수 있어서, 저는 이제 항상 생일을 이제 무무들한테 축하만 받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축하를 해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다음은 현희님. 안녕하세요, 별이 언니. 저는 내년에 간호사 시험을 앞둔 24살입니다. 올해 간호사 시험에 떨어져서 몇 달 동안 연락도 다 끊고 방에서만 살았어요. 1년마다 있는 시험이라 내년은 붙을 수 있을지 확신을 못 갖겠어요. 그래서 말인데 언니의 도움이 필요해요. 별이 언니, 힘내라고 붙을 수 있다고 한 번만 얘기해주세요. 오케이, 좋아. 전화 연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대박이다. 되게 고생 많이 하고 있구나. 자, 1년마다 있는 시험을 내년에 붙을 수 있지. 우리 무무들도 같이 한번 응원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오호. 여보세요. 어벤. 걸. 힘을 내라고 말해줄래. 우리 현이를. 자,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에 사는 24살 지현희입니다. 아, 현이야.
네. 현이야. 네. 내가 볼 때 너는 할 수 있어. 아, 진짜.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진짜. 내가 응원할게. 진짜로. 아. 진짜. 어디서나 나만 생각해. 네 옆엔 내가 있으니까. 오케이? 아, 네. 오케이. 그러면 바로 번호를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운이 시작된 겁니다. 좋은 운이에요. 우리가 통화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자, 1번부터 30번 한번 골라주세요. 저는 12번이요. 12번? 네. 오호, 12번. 12번. 명랑통갈의 떡 핫도그. 오, 핫도그. 핫도그. 이렇게 핫한 열정을 가지고 맛있게 먹어라. 이런 뜻입니다. 맛있게 네. 먹고 우리 네. 현이가 또 고생하고 고생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테니까 너무 본인을 의심하지 말고 너가 네. 준비한 만큼 너가 좋아하는 만큼 열심히 한번 또 잘할 거라고 믿는다. 나는 감사해요. 오케이. 그러면은 맛있게 먹고 화이팅하고 자신감 꼭 갖고 알겠지? 네. 네. 그럼 빠이. 안녕히 계세요. 어우, 좋습니다. 자, 그럼 다음 분, 세일러 문별이님. 자, 돌려 돌림판 이벤트로 물티슈 행사 직원님과 포옹 두 번, 포옹 두 번, 대리점 과장님과 미팅에 당첨돼 보신 적 있나요? 와! 과자라도 받아가라고 계속 돌리게 해주신 거였는데, 이상한 것만 걸린다고 오히려 직원분들이 어쩔 줄 몰라 하셨어요. 그래도 물티슈. 아, 근데 포옹 두 번은 조금 묘하네. 묘하다. 묘한데. 그리고 미팅, 대리점 과장님과 미팅에 당첨돼서 뭘 해. 아니, 되게 묘하다. 묘해. 한번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무슨 미팅인지 되게 궁금한데요. 되게 신기한데? 그래도 이 물티슈는 받았지만, 행사 직원님과 포옹 두 번. 반납하시지 그랬어요. 자, 과연. 어떤 미팅인지. 여보세요? 저기요. 잠깐만요. 똑똑. 어디 가세요? 잠깐만요. 이렇게 묘하다. 이렇게 전화가 끊긴 건 처음이다. 이렇게. 잠깐만. 저기요. 돌아오세요. 자, 전화 연결 다시 해볼게요. 똑똑똑똑똑 과연? 세요. 어벤. 갓. 전화 연결이 왜 끊겼어요? 아, 놀래가지고. 자, 그러면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창원 사는 별님 동년배 무부입니다. 우린 연배구나. 네. 연배님. 아니, 잠깐만, 난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아니, 행사 직원님과 포옹 두 번을 그래서 했어요? 같이 언니 부딪혀서 했어요. 그리고 그러면 제일 궁금한 거 미팅에 당첨돼 무슨 미팅을 한 거예요? 그 거기가 핸드폰 대리점 앞에서 하는 이벤트였거든요. 네네네. 네, 그래가지고 그 안에 앉아 계신 그 과장님과 미팅이 아니, 걸려가지고 아니 뭐 핸드폰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대화? 그때 데이트 해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아니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건 안 돼요. 이렇게 사심을 채우시면 안 돼요. 이 대리점 큰일 납니다. 제가 그래서 이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네. 오늘 선물을 드릴게요. 자, 번호를 한번 뽑아주세요. 지금 4번. 4번. 자, 네. 4번이요. 4번 명랑 최다 치즈 핫도그. 오, 명랑, 오늘 약간 명랑이랑 제가 콜라보가 있나봐요. 체다치즈 핫도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묘했겠어요? 네. 이거 맛있게 먹고, 다음부터 그런 거 한다면 하지 마. 저 바쁘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거는, 그러니까, 이벤트로 물티슈, 당연히 이런 건 좋지만, 포옹과 미팅은, 우리 문물을, 이 사람들이, 제가 가서 뭐라 해줄게요. 알겠죠? 가지 마세요. 네. 자, 그러면은 잘 먹고 다음에 또 만나요. 네. 빠이. 빠이. 되게 묘합니다. 참 말이 안 나오네요. 자, 고호연님.
행운 완전 필요해요. 왜냐면 제가 이틀 뒤에 수능 시험을 보거든요. 언니의 응원이 있으면 수능 진짜 만점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언니는 말 한마디로도 저에게 행운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 인생 최대 행운별이 언니. 수능 잘 보라고 운 조금만 놓아주라요. 12월 3일 행운의 여신이 고호연 편이길. 수능을 보는 친구군요. 어머. 진짜 내 응원, 내 만점 받으면, 와, 진짜, 제가 만약에, 이 고호연 친구와, 이렇게, 제가 응원을 해서, 이제, 응원을 해서, 수능 진짜 만점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했잖아요. 만점 받으면, 제가, 나우에 초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던져. 이게 지금 당황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진짜 제가 이렇게 응원했다고 수능을 만점 받으면 이 고호연님이에요. 고호연님께 진짜 이제 지금 이 시기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만날 수는 없겠지만 시기가 지나면 제가 바로 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무무 고호연 친구를 만나서 한번 그날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화 연결 한번 해볼게요. 오, 진짜 내 응원만 있으면 수능 만점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저는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벤. 헐. 오, 자,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서울 사는 19살 고현입니다. 호연아, 진짜 네. 내 응원만 있으면 만점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네. 넌 진짜 잘할 수 있을 거야. 너 내가 만점 받으면 나우에 네. 초대할게. 진짜 어벤걸스. 저 만점 받으면 솔라 언니한테 행가래도 받아야 돼요. 아, 또 그 언니도 그런 약속을 했어. 언니랑 같이 브이앱 했는데. 아, 오, 그러면 진짜 내가 나우에 초대를 해서 사인 CD도 주고 행가래도 솔라 씨와 행가래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번호를 한번 골라주세요. 지금 22번, 12번, 4번이 나왔어요. 아니, 그 전에 네. 수능 때 모르면 몇 번 할까요? 아, 모르면 몇 번 할까? 2번. 2번? 2번. 오케이. 2번이다. 2번. 자, 오케이. 좋습니다. 근데 모르면 안 된다. 너 만점 받아야 되잖아. 너 만점 받아야 돼. 아, 찍어서 맞추면 되죠. 아, 오케이. 자, 그러면 번호를 골라주세요. 22번. 22번 나왔어요. 22번, 12번, 4번이 그래? 나왔습니다. 그러면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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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킨 도너츠 6개 팩. 오! 6개의 행운이 갑니다. 여섯 개 행운이 가는 거예요. 정규선수 여섯 개잖아요. 여섯 개 행운이 가니까 진짜 네. 수능 잘 보고 네. 좀 뭐라 해야 되지? 운이 아니라 그냥 호연이를 믿고 잘 하면 될 것 같아요. 진짜 제가 만점 받으면 꼭 연락 주세요. 꼭 연락 주세요. 아셨죠? 네. 그러면은 그때 봐요. 빠이. 네. 빠이. 되게 할 게 많아요. 나우에 초대를 해서 사인 CD도 주고 솔라 씨 여행가에. 아니 이 언니, 우리 이런 약속도 했구나. 아니 그 친구인 줄 몰랐어요. 제가 최근에 이제 브이앱을 하면서 이제 수능 보는 친구 무무들이 있길래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또 운이 좋아. 호연아 운이 좋아. 좋습니다. 자, 다음은 9652님.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 생활 중인 무무입니다. 팀플 과제를 하는데 절반 이상이 빌런이에요. 회의 참석도 안 하고요. 회의 시간 잡으려고 톡으로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하거나 전 그때 안 돼요. 이런 반응뿐이에요. 참나. 뭐 이런 친구들이 다 있대요. 공강이라 안 되고 주말이라 안 되고 PPT랑 발표는 저랑 친구가 다 하는데 왜들 바쁜지. 아니 그러면 빼면 안 되나? 그러니까 약간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뺄 순 없다 쳐. 거기에 약간 그거 있잖아요. 맨 마지막 장에 올리는 거야. 잘못 실수로 한 척. 이름 나중에 빼는 거. 그러니까 앞에는 첫 장에는 이름 다 써놔. 조언 누구누구 써놓고 맨 마지막에는 이상 누구누구였습니다. 그러니까 두 명 이름만 쓰는 거지. 죄송해요. 이런 거 몰랐어요. 나중에 이렇게 하면 다들 아실 거예요. 자, 그럼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 여기에 지금 다 이제 무무들도 실시간 댓글로 으으으 이러네요. 아 진짜 이게 아 여기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아 여기에 지금 다 무무들도 어벤 걸스. 자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사는 정연 모모입니다. 아 지금 방송 보고 있습니까? 네. 어 방송을 그럼 살짝 줄이고 대화를 네. 해볼게요. 자 네. 아, 여기에 진짜 답답이들이 많아요. 와 이런 사람들이 있어. 제가 당할 줄 몰랐어요. 제가 지금 무모들이 또 얘기해 준 게 있는데 그 방법이 있어. 그 있잖아요. 이제 네. 글자 수 크기 이름 쓸 때 만약에 오. 글자 수 크기를 본인 두 분 친구와 이름을 한 뭐 크게 딱 적어놓고 그 둘들을 점점 작게 점점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작게 하는 거 네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폰트를 작게 하는 거 그렇죠 그러면은 난 이름 올렸다 이름 올렸는데 이렇게 폰트가 되는 줄 몰랐다 어 괜찮은데요? 한번 도전을. 그리고 누가 이제 또 뭘 했는지 약간 맨 마지막 장에 이상 누구누구였습니다. 그 두 명만 적는 거예요. 어때요? 오, 좋은 것 같아요. 그 약간, 그게 맞는 거니까 안 하는 사람은 알려줘야 돼. 알려줘야 맞아요. 돼요. 자, 그러면 자, 이제 번호를 한번 고르도록 해볼까요? 지금 3번, 4번, 12번, 22번이 나왔습니다. 23번이요. 23번이요? 네. 23번. 맥도날드 베이컨 토마토 디럭스 세트. 맛있게 먹고 진짜 네. 제가 한 방법 꼭 쓰고 후기 한번 말해줘요. 진짜 궁금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빠이빠이. 네, 감사합니다. 네, 진짜 궁금한데요? 근데 그렇게 해야지. 진짜 이거는 아까 무임승차라고 하시는데 이건 아니죠. 자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듣고 무무들과 이제 선물 뽑기를 또 계속 해볼게요. 자 다음 곡은 퍼플키스의 My Heart Skip a Beat. 그런 예감이 들어 난 제깟제깟 시작됐어 나를 따라따라 어서 말해줘 미안한 목소리 보다 더 강렬하게 터질 것 같은데 짜릿짜릿해 넌 그냥 내게 오면 돼 주위선 따위 신경 쓰지 마 미운 속에 갇힌 채 머릿속이 복잡해 온 세상에 매일 돌고 돌아 미쳐가 미친듯이 나를 보내 on a desolate 따라와 따라와 내게 빠져들어가 내게 초콜릿 모든 사람들이 파 먹지 말았죠 그래봤어 안 되네 보다 더 담담하게 받아들여라 뒤로 멈췄다 이러다 죽을 것 같아 그럴수록 네가 더 다 생각나 미운 속에 갇힌 채 머릿속이 복잡해 온 세상에 매일 돌고 돌아 미쳐가 생강가락 모두 하얗게 불태워 내 눈에 맺힌 너를 보는 순간
감정에 따라 follow Rise, don't stop 계속 올려 Burn up, 소리 질러 봐도 holler 들어봐 my heartbeat tell on and 난 지금 내 심장이 불게 더 빛이 나 Drop it, boom, what? Purple Kiss, My Heart Skip a Beat. 두근, 두근. Can you feel my heartbeat? 전 이 노래가 또 이제 심장 소리 하니까 또 많이 생각이 나네요. 자, 그럼 계속해서 부모들과 운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부모들이 뽑기를 정말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꽝이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이건 바로 부모들의 운입니다. 제가 뭐, 부모들의 운이 더 좋은데요? 제 운이, 드릴 것도 없이 너무 운이 좋습니다. 자, 과연 묵광 파티가 계속될지 사연을 또 한번 빨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많은 분들이 지금 이 폴라로이드로 인해 많은 분들이 글을 보내주시는데 계속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진짜 계속 정말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 또 읽어볼게요. 5293님, 안녕하세요. 저는 방송 댄스를 하는데 이런 거면 막 센터 욕심 나는 거 알죠? 근데 자리를 정할 땐 가위바위보로 해요. 근데 운이 없어져서 제 자리는 맨 뒤에 있어요. 이 글을 배려님께서 읽어주시면 운이 올 것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 저도 기억이 나요. 예전에 이제 학원을 다닐 때, 근데 우리는 그때 그런 것보다 일찍 오는 사람이 자기가 자리를 차지하는 거였어. 그래서, 가위바위보로. 근데 잘하는 사람이 좀 그래도 앞쪽에서 중심을 잡아줘야 좀 거울로도 보고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언제든 그걸 알아줄 거예요. 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분께 또 선물을 드려야 하는 건가요? 뭐 어떻게 할까요? 아, 전화 연결을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센터 욕심. 이게 욕심이 나는 이유가 그래도 본인에게 자신감이 있어서 그래도 욕심이 나는 건 좋은 겁니다. 두두두두두두. 여보세요? 벤? 헐.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에 사는 13살 무무입니다. 13살? 네. 지금 어디서 전화 받고 있어요? 방에서요. 지금 몰래 전화 받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근데 왜 이렇게 목소리를 작게 내요? 지금 대체 네이버 켜져 있어가지고. 오케이. 자, 그러면 무슨 춤 연습을 지금 하고 있어요? 방송 댄스? 지금 한번 정도 끝나고 아야 배우고 있어요. 아, 진짜? 네. 그러면 아야, 지금 아야 어디까지 배웠어요? 목요일부터 진도 이제 나가. 아야가? 그럼 그 네. 전에 했던 곡은 뭐예요? 환불원장대예요. 돈 터치 미? 그 부분에 다 나갔어요? 네. 얼마나 걸렸어요? 다 외우는데. 한 2주 정도예요. 그럼 이제 아야를 배울 때는 센터를 서보고 싶다? 네. 그럼 제가 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로 무조건 하니까 제가 운을 드려볼게요. 자, 그럼 번호를 한번 골라보도록 할까요? 29번이요. 29번? 25번. 딸기 마카롱 설빙. 25번? 29번. 29번입니다. 29번. 다시 29번. 29번. 공차 망고 요구르트. 요구르트. 이게 약간 춤을 추면은 힘들잖아요. 약간 단 거 땡기잖아요. 네, 맞아요. 네, 공차 망고 요구르트를 먹고 운을 가져가서 꼭 가위바위보를 이기도록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아야 배우고 네. 근육통이 많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근육 잘 풀어주고 다음에 또 만나요. 네. 안녕. 안녕. 귀엽습니다.
자, 다음은 홍홍홍님. 자, 운이 한 번이라도 왔으면 좋겠어요. 코로나가 좀 나아지면 조그만 가게를 하나 내는데요. 진짜 운 좋게 만든 제품이 손님들 마음에 드는 메뉴를 만들 수 있을지 걱정이 아주 커요. 별이 언니가 응원 한마디 해주면 없던 운도 올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어려워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좀 지나면은 이제 그래도 많은 분들이 모일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카페가 진짜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또 그 카페만의 또 캐릭, 뭐라 해야 되죠? 그 캐릭터라고 해야 되나? 그 카페만의 뭔가 컨셉, 그게 확실히 시그니처 같은 게 확실하면은 진짜 많은 분들이 찾아가실 텐데, 그래도 이렇게 운 좋게 만든 제품이 있다고 하잖아요. 운 좋게 라고 했으니 그 운이 분명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실 거예요. 한번 전화를 또 해서 제가 또 운을 더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25번은 제가 없앨 거예요, 여러분. 그거 먹고 싶어도 안 줄 거야. 자. 오. 찔수록 네가 더 생각나는 것 같아요. 잠을 잘 못 자는 널 알기에 곁에 있어주고 싶어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똑똑. 저기요. 여보세요?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전 서울에 사는 26살 홍지연입니다. 지연이. 오, 근데 되게 젊은 26살에 카페를 하나 내는 게 되게 쉬운 일이 아닌데. 오, 혼자 힘으로? 아니, 언니랑 같이 하려고. 아, 친언니랑? 네. 어,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저도 나중에 꿈이 진짜 뭔가 카페에서 조용히 지내는 게 제 꿈인데, 근데 여기에 운 좋게 만든 제품이 있다고 하잖아요. 운이 이게 네. 아직 낸 게 아니라 그거 끝나면 내려고 준비를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아, 메뉴가 준비 중이구나. 근데 네. 운 좋게 만든 제품이 하나가 있는 건가요? 아예 없는. 아, 자, 만든 제품이 손님들 마음에 드는. 아, 그럼 제가 운을 드릴게요. 근데 되게 진짜 아 멋있는 것 같아. 나는 진짜 정말 저도 배울 점이 많은데 번호를 한번 뽑아주세요.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30번. 오, 30번? 30번. 교촌치킨 레드콤보 외지감자 세트. 오, 교촌치킨 레드콤보 외지감자 세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꽝도 있다 했잖아요. 꽝이 아니잖아. 네. 운인 거야. 똑똑. 똑똑. 네. 마음에 들죠? 네. 그래도 치킨을 또 맛있게 먹으면서 또 맛있게 먹고 또 그래도 잠시 그런 생각을 부담감을 조금 줄이고 또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은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업도 구상하는 것도 화이팅 하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 자, 다음 분은 익명님이십니다. 익명님. 항상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좋아해요. 이번에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사람을 진짜 놓치고 싶지 않아서 운이 필요해요. 이번에도 놓치면 진짜 슬플 것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 바로 전화를 해보겠습니다. 어, 근데 진짜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본인을 좋아해주는 건 정말 큰 운이죠. 그 운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둑. 어, 전화를. 어벤. 똑똑. 어벤. 헐. 자,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산에 사는 17살 익명 무무입니다. 자, 잘 될지 안 될지 제가 선물 뽑기를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네. 운에 한번 맡겨볼까요? 19번이요. 19번이요?
19번 문별 폴라로이드 당첨. 와! 대박! 잠깐만! 대박. 지금 두 번째입니다. 대박. 지금 이제 두 번째 폴라로이드가 주인을 찾습니다. 저 잘 되려나 봐. 자신감을 가져. 진짜. 언니. 네. 잘 되려나 봐요. 이게 자신감만 가지면 되겠다. 이렇게 걱정 안 해도 되겠네. 자, 사진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걱정 말고 어벤걸스 푹 듣고 잘 자면 될 것 같아요. 네. 오케이. 자, 고마워요. 다음에 만나요 또. 네, 안녕. 안녕. 자, 두 번째 폴라로이드가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지금 하나 남았어요, 여러분. 하나 남았습니다. 어떤 분이 이 운을 가져가실지. 자, 자, 7945님. 자, 마마무 문별님을 알고 덕분에 산후 우울증을 깨고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 후 신기하게 주위에서 성덕이라고 할 정도 운이 좋았는데요. 코로나 이후엔 계속 꽝꽝꽝이에요. 행사도 없고 콘서트도 없으니 스트레스를 풀 길이 없어 쌓여만 갑니다. 입덕 후 초반에 운을 다 쓴 건지 아님 쭉 이어갈 수 있을지 올해 마지막으로 제 운을 시험해보고 싶어요. 제가 당장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이 이 코로나 시기 때문에 없을 순 없죠. 우리가 지금 당장은 못 만나지만 제가 전화를 드릴게요. 자, 전화 받아주세요. 두루두두뚜. 어벤. 콜. 자,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잠시만요. 아직 욕하다 했지만 자고 있어. 아, 자고 있어요. 자고 있는 거 보겠습니다. ASMR. 자, 이렇게 얘기해. 네. 네. 자,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어, 지금 나왔어요. 어, 있어요? 애기 자고 있어요? 네? 어머, 어떡해요. 네, 소소소소소개 부탁드려요. 네, 저는, 뭐지? 30대 애기 엄마 무무입니다. 반가워요. 저 코로나 이후에 꽝꽝꽝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전화 연결해서 운을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와. 너무 신기하다. 우리가 이게 지금 볼 순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목소리를 들으면서 우리 이 시기를 같이 이겨내 보아요. 와. 네. 자, 그러면 지금 번호를 한번 그럴까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30번까지예요. 하고 싶은 말 되게 많았는데 생각이 하나도 안 일단 진정. 일단 진정. 17번이요. 네. 17번 맥도날드 맥스파이시 상하이버거 세트.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알아요, 언니? 뭐예요? 저 상하이 지금 언니가 받은 게 이거 진짜 좋아요, 제가. 한 진짜. 번도 안 먹어봤어요. 진짜. 언니 진짜 맛있게 먹고. 네. 언니가 불러도 되죠, 언니? 네, 고마워요. 제 소원이었어요. 진짜요, 언니? 언니, 네. 자주 놀아요, 이렇게. 언니, 목소리도 너무 듣고. 좋아요. 온몸이 후들거려요. 저 궁금한 거 있었어요? 궁금한 거 하나 제가 언니의 궁금증을 하나 해결해드리고 전화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증이 아니라 이제 20대 마지막이잖아요. 네. 화이팅 하시고, 부탁이 있는데. 네. 30쯤에 언니 한번 불러주세요. 제가 이제 제 차례가 곧 돌아오기 때문에 제가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0대 환영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미리 크리스마스. 네, 고마워요, 마지막, 언니. 네. 진짜, 저도 그걸 잘, 저희 사촌 언니가 이제 애기가 있어, 제가 조카가 있어서 되게 힘든 네, 하민이! 맞아요! 아는데 진짜 되게 고생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힘들겠지만, 그래도 좋은 하루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언니. 네, 감사합니다. 언니. 육아하시는 분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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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언니 화이팅. 또 만나요. 바이바이! 네, 또 봐요. 건강해요. 언니도염. 네, 고맙습니다. 와, 이렇게 또 여기서 하민이가 하민이 이름이 나올 줄 몰랐네요. 제가 또 곧 하민이의 사진을 또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많이 또 육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드시더라고요. 저도 사촌 언니 옆에서 보니까 되게 힘든데 화이팅 하시고 꼭 볼 날을 나중에 이제 같이
아기와 같이 또 만날 수 있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노래 한 곡을 또 듣고 올게요. 제가 요즘에 또 빠져있는 노래입니다. 이승기 하기 힘든 말. 다시 너를 볼 수 없지만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 할게. 눈물 맺힌 너에게 나 할 수 있는 건 편하게 너를 보내주는 일. 나와 닮은 너에게 나와는 다른 그에게 조금은 어색하고 하기 힘든 말. 사랑한 기억도 고마운 기억도 모두 잊길 바래. 내 눈물까지 아파. 안녕하세요. 어벤걸스의 수요일 호스트 여자친구 엄지입니다. 프로필 사진 눌러서 알림받기 눌러두시면 온에어 5분 전에 알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노래에는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뮤직앱 바이브에서 언제든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 나우. 네, 문별의 어벤걸스. 오늘은 무무들과 운 테스트하는 날인데요. 자, 마지막 사연 끝날 때까지 꽝이 안 나오겠죠? 자, 궁금하니까 사연 몇 개만 제가
또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스피드하게 한번. 자, 초장님. 저의 운을 꼭 같이 빌어주세요. 내년이면 9수가 되는 28살 병원 근로자입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예정된 계획도 못하고 2020년이 끝나가는데 내년에는 제가 못했던 일을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행운이 있길 도와주세요. 제가 번호를 한번 골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번! 28번 문별의 하트 3종 세트 사랑해. 아. 자, 타임. 잠깐, 타임, 타임. 이런 거 있다고 막 안 했잖아요. 잠깐만, 여기 있어? 없죠? 잠깐만, 이게 하트 3종 세트예요, 여러분. 여러분. 잠깐만. 갑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아, 이 사람들, 이 사람들. 자, 하나. 둘. 셋. 이거, 이 사람들, 이 사람들. 지금 어? 선물로 드릴게요. 이게 선물 맞죠? 선물 맞죠? 자, 행운이 있길 제 사랑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다시 시작할 수 있길 제가 응원해드릴 할 테니까. 이게 선물입니다. 제 사랑 받아주세요! 자, 다음은 지원님. 자, 문별 언니 안녕하세요. 저는 저번 달 대학원에 합격해서 내일 처음 연구실에 가는 날입니다. 와, 매우 떨리지만 잘할 수 있기를 바라며 운도 잘 따라주길 바랍니다. 응원해 주세요. 자, 제가 그래서 번호를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7번. 7번 문화상품권 5,000원권. 오, 가는 길에 이 상품권으로 또 뭐 좋은 거를 사서 뭐 이게 먹을 상품권으로 또 많은 거를 그래도 할 수 있으니까 많은 도움을 줄 겁니다. 제가 그 상품권으로 제 운을 이렇게 운을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걸 꼭 가지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 거에 한번 보탬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화이팅입니다. 자, 다음 분. 자, 말콩님. 저는 20살 무무예요. 작년 겨울 체대를 가고 싶어서 열심히 운동을 해서 원하던 대학에 붙었어요. 근데 2020년 새학기가 시작할 때쯤 갑작스러운 코로나19가 터지면서 학교 생활도 못하고 캠퍼스도 둘러보지도 못한 채 저의 첫 대학 생활을 집에서만 보냈어요. 꿈꾸던 대학 생활이었는데 하루 종일 집에서 온라인 수업만 하고 있으니 2020년은 저에게 운이 없는 해인가 봐요. 내년 2021년에는 운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라고 하셨는데 제가 곁에 있잖아요. 그래서 운을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번. 21번 문별의 하트 3종 세트. 하트 뿅뿅. 잠깐만요. 자, 타임. 나 집에 간다. 잠깐만. 이거 잠깐만, 아니에요. 이거를 일단은 아하 일단 해볼게요. 근데 이게 선물이 될지 모르겠어. 중간에 다 마지막으로 하트 뿅뿅이 있는데 자, 갑니다 여러분. 아니 지금 이 밤에 11시에 할게요. 자,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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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뿅. 아, 정말 이렇게 참 제 사랑을 보내드리고요. 제가 잘 못하는데 제가 11시에 우리 말콩님에게 21년도에는 운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말콩님만을 위한 하트였으니까 다른 분 이거 영상 퍼가지 마시고 캡처도 하지 마세요. 제가 말콩님을 위한 하트였으니까요. 그래야 말콩님 2021년에 운이 가득할 겁니다. 자, 어우 되게 더워요. 완전 덥습니다. 자, 이렇게 무무들과 함께한 운 테스트는 여기까지입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이제 많이 보내주셨는데 아직 근데 이 친구가 남아있긴 한데 또 언제 또 이게 나갈지 몰라요. 자, 다들 운이 또 좋게 모두 꽝을 또 피해갔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고백할 게 있습니다. 고백을 하나 하자면 사실 꽝은 없었습니다. 제가 또 이런 얘기를 했었죠. 모든 건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또 꽝이 숨어있다고 하니까
선물 뽑는 것도 또 신중해지고 잘하고 싶은 욕심도 생기고 그리고 뽑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도 드셨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여러분에게 행운이 필요할 일이 있다면 오늘처럼 늘 자신 있게 긍정적인 마음으로 해나가셨으면 좋겠고 언제 어디서든 제가 응원할 테니까 꽝은 여러분 인생에 없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제가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선물 하나로 감동을 주는 이곳이 바로 햄맥걸스입니다. 진짜 제가 무모들 행복할 수 있도록 제가 선물을 또 많이 많이 쏘도록 하겠습니다. 무모들에게 제가 줄 수 있는 행운 이제 다 나눠드렸으니까 지금 오늘 다 나눠드렸으니까 또 다음에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이제 햄맥걸스 문을 닫으러 가볼까요? 12월 1일 화요일 문별의 어벤걸스 이제 인사드릴 시간입니다. 또 이렇게 오늘 또 12월의 첫 1일, 첫날 또 저의 이제 제가 좋아하는 겨울의 계절이 시작되었는데 이제 이렇게 무모들에게 많은 운과 행운과 또 간식들도 또 선물도 나눠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또 목요일이 또 이제 수능 이잖아요. 우리 수능 보는 우리 무무들 진짜 제 운을 팍팍 드릴 테니까 제가 진짜 네이버 기둥을 뽑아서라도 드릴 테니까 잘 보실 수 있으니까 자신만 믿고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또 여러분에게 또 들려주고 싶은 노래는 마지막 곡은 시엘의 5스타입니다. 또 오늘 방송 다시 듣기는 뮤직의 바이브에서 언제든 하실 수 있고요. 화면에 있는 프로필 사진을 눌러서 플레이리스트를 확인해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마마무 문별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벤걸스 안녕. 꿈에서 내게 웃지 마.